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시 출신 강욱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은 2023년 본 예산 심사 때부터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근거와 선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기본소득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근거조례의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예산 심사 시 자진삭감하고 선결사항인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정비를 하고 순리대로 처리하자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의를 따라서 예산의 조건부 승인한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얹은 것입니다. 취지가 좋다고 절차,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무시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예산 승인을 할 때 선결사항 미행 시 본 의원은 집행이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산에 선결사항을 조건부 승인하더라도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은 선결사항 미행 시 똑같기 때문에 집행이 불과하죠? 참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1번으로 승인을 해주면은 부담이 가고 2번으로 승인을 하면 부담이 안 갑니다. 본 의원은 둘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지 의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본 의원이 이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건 없이, 조례 없이 예산부터 경기도 주무국시 행정 논란. 이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조례 안의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관련 조례나 법률 등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식으로 사업비부터 예산에 책정하니 반복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면 의회는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 예산의 해당 사업을 경기도 예산안 대로 의결한 도의회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도의회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자체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는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때 바로 순리대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368회 임시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에 위원회 안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위원회 안에 근거를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 달랑 경기도 회의규칙 제74조라는 얘기를 듣고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조례는 집행부 발의 조례가 있고 의원 발의 조례가 있고 위원회 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 발의 조례는 제안자가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의원이겠죠. 그러면 혹시 지사님은 위원회 발의 조례의 제안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의원 발의로 추진됐다가 상임위원장님과 양당 부위원장님께 필요성을 설명해서 위원회 발의 조례의 제안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저 위원회에서 하시겠죠. 지금 지사님도 답변을 회피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회피가 아니라 지금 상임위 위원회 아니니까.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저보다 의원님 더 잘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를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위원회 안에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지금 4월달 이후로 저한테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의외한 것 같아요. 또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느냐고 물으니 속기록을 보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위원회 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안에서 그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면은 진행한다고 속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 이의 있습니다. 대안 설명해 주세요. 질의 토론하시죠. 그랬더니 답변이 없습니다. 방역의회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을 보고 회의를. 이게 경기도의회 지금 현 주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법과 원칙 절차를 따르라고 집행부에게. 그렇다면 의회가 먼저 법과 원칙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광역의회에서 회의록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요거는 제가 지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술인 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사님, 예술인의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술인은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국 조작적 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예술인 그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로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예술인의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은 저도 이걸 공부하려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예술인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보는 예술인의 범위가 어딘가 궁금해요. 제가 보는 네. 저는 자기가 예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모호하죠. 자, 그다음에 예술인한테 기회 소득을 제공하는 거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그 창출하는 가치를 저는 사회적 가치를 생각을 하고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는 우리 많은 예술인들이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예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습니다. 추상적이죠? 굉장히 사회적 가치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거 자체가 추상적이죠. 예,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우리가 한정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요번에 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을 하시는데 이제 대상이 그 소위 말하는 등록 예술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문 예술인이죠. 그러시면은 혹시 등록이 안 돼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생활 예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술인 등록은 뭐 전문 예술인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도 합니다. 그리고 등록만 하면 되는데 등록에 조금 시간이 걸리죠. 등록을 아까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정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증명을 갖고 있는 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러면 현재 저희가 말하는 그 생활 예술인이 그 어느 정도가 수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요에 응한 28개 시군에 아니 그 저기요 생활 예술인 그러니까 비등록 예술인이 얼마나 경기도에 된다고 생각하시냐? 그거는 저희가 그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 생활 예술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의 답변은 없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술활동 증명자가 28개 시는 2만 2천 명인데 지사님 제가 지금 질문 안 드렸습니다. 자, 예술인은 그 전문 예술인과 이제 생활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리 공연을 하는 이런 예술인들, 비등록 예술인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싶으면은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얼만데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자, 보겠습니다. 체육인도 엘리트 체육인과 생활 체육인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 체육인을 저희가 봤을 때 엘리트 체육인의 몇 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생활 예술인도 그 거리 예술하는 전문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생활 예술인이기 때문에 등록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 대책은 예술활동 증명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예산 늘려주세요. 그러면은 등록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사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다 조사했어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사님, 예수님만 어려운 게 아니겠죠? 딴 직종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혹시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시간을 두고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제가 기회소득을 주는데. 자, 지사님, 사회적 가치를... 제가 질문 드린 거에만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체육인의 지원 계획이 있냐라고 지금 체육인 중에서 지금 그 독립 야구단에 대해서 출전 수당을 금년도 지급합니다. 저는 그것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 기회소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서로가 힘듭니다. 궤변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택배 노동자는 지금 우리 노동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기회소득은요. 아, 지사님, 질문 드리는 거에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단 처음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야, 그럼 전업주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업주부도 해주고 싶어요. 전업주부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지사님, 제가 질문 안 드렸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흥분한 적 없고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제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우리 도민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만 단답식으로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1문 1답이죠. 지사님,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답에 질문에 충분히 답할 시간을 달라고요. 질문을 못 하잖아요. 하세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답을 들어주세요. 아, 좀 가만히 좀 계속 보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안 했는데. 나도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왜 얘기를 이렇게 저 충분히 안 들어주시고. 저 아직 질문도 안 했어요. 질문 왜 안 해요? 질문 안 해. 지금 가정주부 얘기하셨잖아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가정주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홍철 의원님, 지사님, 질문 답변을 하실 때 상대의 얘기를 좀 존중하면서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신성한 데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제가... 천천히 질문하시고 네. 지사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 제가 전업주부를 왜 지원을 안 하냐고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를 30초만 주세요. 30초만. 아니, 제가 그냥 설명하고 질문 안 할 거예요. 지사님한테. 그러세요. 설명하십시오. 예, 설명하십시오. 예. 자, 제가 왜 전업주부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부들은 월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내조를 하고 자식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은 많지 않냐. 그래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그냥 얘기하고 넘어오려고 그랬던 거지 뭐 지사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아, 혹시 이틀 전에 오찬할 때 하신 말씀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하시죠. 그때 한시적으로 3년만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이 기회소득은 그 첫째로는 대상이 좁습니다. 특징이. 두 번째는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일부 도움을 드려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간 지나면 시장에서 보상받도록 하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뭐 한 3년 또는 5년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이제 간단하게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 부탁해서 받은 이제 서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왜냐? 의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려고 이제 수요조사를 한 적의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저거를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량을 수요조사에 50%로 잡았었는데 연천구는 지금 예측 인원이 43명이신데 30명이 잡혔어요.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약 50%로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69.7%, 70%가 되더라고요. 딴 데는 대부분 50% 선인데 왜 저기만 그렇게 높은지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제가 그 개별 시군까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기준이 중위소득 120%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업량 산정 기준을 50%로 잡았거든요. 근데 왜 연천군만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뭐 연천군 산정까지는 잘 보이지도 않고요. 예. 네,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질문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위에 보게 되면은 2022년 10월 25일 2만 6천 명이고 그 말에 예상을 2만 9천 182명이라도 돼 있을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서류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23년 1월 3일 날 2,700명. 그러니까 원래는 2만 9천 명이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예측했던 거에 30%밖에 인원이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 6월에 보면은 2만 9천 182명인가? 그 숫자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본 의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입니다. 22년 12월 말 숫자하고 23년 6월 말 숫자가 같아요. 이거 왜 이렇다고 기획재정부에 계셨으니까 숫자의 개념 밟으시니까 이거 왜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의 취지가 22년 12월 말 예상과 23년 6월 예상이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글쎄요, 제가 뭐 이 자료 이해가 안 가시죠, 지사님도? 글쎄요, 뭐 뭔가 사실 근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또 서류 한 장을 또 보겠습니다.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거든요. 저게 보시게 되면은 현황에 보게 되면은 도내 예술인이 있습니다. 저게 보게 되면 23년 6월이 3만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서류를 갖고 올 때마다 숫자가 틀리는지 이걸 보면서 막 어지러워가지고 진짜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기초의회에서도 있었지만 어떤 자료는 항상 같았지 서류 보고 할 때마다 숫자가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이게 기회소도 관련 예술인 인터뷰 결과거든요. 쟁점 2를 보게 되면 기회소득이 연 100만 원 지원 규모 적정성 여부가 있고 그 밑에 연 100만 원을 이제 지급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쟁점 2 이제 1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밑에도 150으로 돼야 되는데 100만 원이더라고요. 자, 이것도 제가 비교했습니다. 기회소득 연 100만 원 지원 규모, 연 100만 원은 맞죠? 쟁점 2 밑에 거, 기회소득 연 150만 원, 연 100만 원은 나 우리 직원분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장르별 기회소득 연 100만 원 활용처도 보게 되면은 자, 장르별 기회소득 연 150만 원으로 바꿔놨는데 미술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아직도 100만 원입니다. 기사님, 의원한테 보고하는 이 서류를 이렇게 올 때마다 틀리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숫자로 가득 채워서 오면은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두 번째 쟁점의 첫 번째 덩어리가 150이었는데 100으로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아마 저희 직원들이 아마 그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뭐 타이포 같은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뭐 자세하게 눈썰미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고치겠습니다.